네, 오늘은 뭐제 방송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이 좀 들으면 속상할 일이 있지만 이거는 진실은 좀 알려야 될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한 발언이 정리된 겁니다. 차마 읽기 민망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 처리 위해 스크럼을 짰던 건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에서 오늘 많이 봤을 거예요. 참여정부 그 당시에 이해찬 총리를 비판하는 그 글들이나 논평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절제와 품격이 없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게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자살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3연권 제한을 위한 법안 대표를 대표적으로 발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노정권 이념 집착, 경제정책 신뢰를 잃고 있다. 노무현 정권 미숙한 데다 오만과 독선하고 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이낙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주당의 이낙연 지금의 후보가 대변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팩트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 김남국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라고 하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 반대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 당시에 역사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잡고 탄핵을 할 때요, 반대표가 두 표가 나와요. 아니, 반대표가 딱두 표가 나와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는 아직도 아는 게 반대표가 두 표가 나오는데 한 표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자민련 어떤 분이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려요.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민련 후보가 반대표로 한 표를 던진 거를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한 표는 무기명 투표를 해서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의 그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이었어요. 이낙연은. 그 당시에 이낙연은 민주당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워딩에서도 이낙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말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 두 표의 반대표 중에 한 표는 자민련 의원이었고 한 표는 그 어디에도 이낙연의 반대표를 던졌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낙연은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변인이었어요. 민주당의 대변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변인으로서 앞장서 있던 사람은 맞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본인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나는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04년 3월 5일 돌발 영상을 보면요. 오히려 추미애 서른은 그 당시에 민주당 의총에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2004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잠시만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지금은 정말 행동할 때입니다. 그것도 과감히 신속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 결정에 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뭐 물어보셨나요? 결정 너무 많아요. 오늘 저희 의총에서는 참석의원 전원이 그 조건부 탄핵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결의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 의원과 서른 의원은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들었죠? 서른과 추미애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중도 퇴장을 했다. 근데 추미애는 왜 노무현 탄핵에 나중에
삼보일배로 반성을 했냐? 당론이 탄핵으로 정해지니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추미애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보일보로 반성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미연은 어디 가서 콜라를 가는 도리야. 아니 그 탄핵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부에서 뭐 조건 말을 아껴야죠. 의원님 밖에 추운데요. 시비하고 그렇죠. 한십칠 분. 선물을 못 드려서 미안해요. 끝까지 보세요. 한방 부분만 어떻게 저기 탄핵에 대해서 어떤 미끄러워. 추미애 장관이 말을 아끼다가 맨 마지막에 해요 진실을. 저기 잠깐만 일단 반대하시는 거죠? 위험하니까. 예? 일단 탄핵 그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군조를 해서요. 훌륭한 지도자는 그 무관심 계층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증오하는 사람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의 민주당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탄핵 추진할 정도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는 지도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의원으로서 보다 크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하시는 거죠? 위험하니까. 네? 전화가 쓰는 노코멘트.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가세요. 토론에서 의사표시 하셨습니까? 어떤 의사표시? 반대하셨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계속 말을 아끼다가 반대했어야 했어. 이게 여러분들 진실인 거예요. 그렇죠? 반대했어야 했어. 끝까지 말을 아끼다가 반대했어야 했어. 이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끝까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민주당 당론이 탄핵으로 모아져서 거기에 투표로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걸 갖고 2016년 당대표 선거 때 저 똥파리 새끼들이 추미애한테 노무현 탄핵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그쵸?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자기 반대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해서 자기가 그 참여했던 것 마저도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삼보일배로 반성을 했던 거예요. 빼박 증거가 있잖아요. 반대했다고. 끝까지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때 서른 추미애 반대했던 거예요. 이낙연? 그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이낙연은 반대했다는 워딩도 없었고 요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서 제가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갖고 제가 이거를 사진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거 입수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의 워딩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 처리 후에 스크럼을 한나라당 의원들과 짜고요. 참여정부는 군사정부 독재정부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정권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이 실패의 원인이다. 노무현 정권은 미숙한 데다 오만과 독선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가 지나쳤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 도덕적 오만은 농민 주명을 죽였다. 노무현 정부 언론개혁 기자실 그 당시에 통폐합할 때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딴 거는 절대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데 노무현을 팔면 안 되죠. 이낙연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훌륭한 국무총리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쵸? 문재인 정부에서 훌륭한 국무총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을 된다,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었고 반대표를 던졌다?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의 워딩이나 그 당시에 위치를 보면요, 그 어디에도 자기는 반대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찾았더니 추미애 반대는 나와요. 추미애 반대는 나와요. 이낙연 반대는 그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서른 추미애는 반대했어요. 그러나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거는 그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이었고 누구보다도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대변인 입장에서는 옳지가 않다. 누군가 진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볼 때는 어땠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추미애 장관님답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낙연 후보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게 옳은 길이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오늘 정세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다고요? 추미애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저는 차라리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반성을 한다. 저는 추미애 장관 같이 그 당시에 진짜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삼보이불배를 통해서 진짜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는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